음악과 오디오를 쉽고 즐겁게 하는 가이드를 드리는 쌤튜브입니다. 전 쌤튜브 진행자 오승현이고요. 자, 저희가 이제 시스템 조합, 요 패키지 얘기. 이게 사실 좀더 재밌어요. 그 얘기를 좀 계속 쌤튜브가 들어봤습니다. 또 초청객 있으면 쌤튜브 와 들어봤습니다. 이런 식으로 계속 기획을 연재를 하고 있는데, 오늘은 네임 오디오 유니티 중에 스타, 그 다음에 포칼의 칸타 넘버 2. 두 제품 다요 삼형제 중에 딱 가운데 있는 제품들이에요. 칸타도 1, 2, 3 중에 넘버 2. 그다음에 유니티도 아톰 스타 노바 중에 스타. 이 시스템 조합을 어떻게 재밌게, 이걸로 어떻게 재밌게 뭐 우리 음악도 듣고 TV도 볼수 있는지 그 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이두 제품의 관계는 이제 많이 알려져 있는데 좀 굉장히 특별한 사이죠. 보컬이 있는 베르방 그룹이라는 캐나다 회사가 네임 오디오, 훨씬 매출이 큰, 거의 두배 가까이 큰 네임을 이제 흡수합병하면서 완벽한 패밀리가 됐어요. 굉장한, 글쎄, 흔히 말하는 마리아주가 되게 잘 되는 브랜드 중에 하나인데, 그러면서 신제품들이 막 나왔죠. 유니티도 그렇게 해서 만들게 된 거고, 포칼도 신모델들이 나왔는데, 이두 제품은 개발할 때부터 유니티는 칸타하고, 칸타를 가지고 모니터를 해서 튜닝을 했다고 이제 자사에도 그렇게 소개를 할 정도로 두 제품이 거의 제작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굉장히 서로 사운드적으로, 음색적으로, 그 다음에 어떤 이런 출력과 어떤 드라이브 관련 이런 것들이 서로 굉장히 잘 어울리는 조합입니다. 포칼 먼저 소개를 해드릴까요? 칸타 넘버 2는 보시면 포칼 제품들을 많이 좀 익숙하신 분들도 뭔가 좀 생김새가 특이하다. 어디냐면 그 유닛 부분이 좀 특이하다는 느낌을 가지실 거예요. 가운데 1인치 베릴륨, 역동으로 생긴 베릴륨이 있는 건 똑같고요. 그것도 IAL3라고 그래서 베릴륨의 제일 최신 버전이에요. 빌륨도 계속 연구하고 더 좋은 소리를 내기 위해서 계속 새 버전이 나오고 있는데, 제일 최신 버전 IAL3를 썼고요. 그 다음에 유닛 3개가 아래 2개는 베이스, 소위 그 우퍼고요. 위에 하나가 이제 미드레인지인데 구경이 똑같이 6인치예요. 서로 특성을 조금씩 다르게 했어요. 엣지도 조금 다르고, 그 물성을 좀 다르게 줬다고 표현하죠, 보통. 재질은 똑같아요. 그래서 서로 특성이 다르게 만들었는데, 포칼이 원래 그 샌드위치 너무 좋아해요. 뭐 그거에 세계적인 기술을 갖고 있는 회사고, 그거로 인한 노하우, 소리를 만들어내는 노하우가 제일 발달된 회사라서 샌드위치 굉장히 좋아합니다. 그래서 재료를 뭘쓴 샌드위치로 만드는데, 역시 칸타 시리즈도 마찬가지예요. 칸타가 위로는 소프라가 있고 아래는 아리아가 있는, 딱그 중간에 끼어 있는데 가장 스탠다드한 제품 그레이드가 아닌가 싶습니다. 여하튼 그 얘기하다 말았는데, 그 재질이 섬유 파이버 두개 사이에 그 소위 섬유 코어를 그대로 놨어요. 전체가 다 천연 소재예요. 그래서 일단 굉장히 가볍기도 하고 물성을 잘 줘서 단단하게 만들었어요. 그래서 이 굽힘 특성이라고 그래요. 이렇게 잘 굽혀지는데 굽힘 강도가 굉장히 높은 재질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잘 굽혀지는데 부러지진 않는 거죠. 그래서 미드레인지는 조금 약간 울림이 좀 있는, 약간 포근한 소리를 내게 하는, 그렇게 물성을 줬고, 베이스 두 개는 되게 타이트하게 만들었어요. 소리를 들어보시면 베이스가 아주 단단하면서도 아주 탄력 있는 베이스가 나오고, 미드레인지에는 좀 온화하고 저희가 듣기 좋은 딱 사람 목소리 대역이나 이런 현악기 소리들, 또 위로 가면 이 트위터가 연계를 하는 그런 소리들이 굉장히 아주 제일 좀 탁월한 상태까지 가 있는 게, 중간 미들급이지만 그게 바로 칸타 넘버 2의 소리입니다. 포칼이 제가 참 좋아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마감을 사람 기호에 따라 굉장히 다양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그것도 색깔이나 만듦새가 굉장히 정교하다고 그래야 되나? 아주 참 잘, 그 자동차 막 상위 기종들은 자동차 도료를 그대로 쓰고 그러잖아요. 칸타도 마찬가지예요. 칸타도 마감이 다섯 가지인가 있어요. 원래는 그 앞에 이제 레커 마감, 전체가 다 이제 레커 마감이라고 된그 글로시, 하이 글로시라고 하죠. 블랙하고 화이트 두 개였었는데, 지금처럼 이 모델은 월럿 버전이 생기면서 투톤을 주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월럿도 앞에를 완전히 하이그로시를 만든 블랙이 있고, 그 다음에 매트 버전은 두 가지가 있어요. 무광 처리한 게 아이보리가 있고 다크 그레이가 있고, 색깔이 다섯 가지예요. 하여튼 그렇게 소비자가 고를 수 있는 그런 옵션이 많은 스피커가 칸타 넘버 2고요. 유니티 스타는 어떻게 보면 유니티를 만들면서, 유니티라는 게 크기 작고 컴팩트하고 모든 기능은 진짜 다재다능한, 모든 기능을 다 집어넣는 딱 그런 콘셉트로 만들었어요. 제가 보기엔 이걸 개발하면서 사용자들한테, 당신 한번 놀래봐라. 작지만 뭐 없는 게 없어. 그리고 소리도
드라이브도 기가 막힌 네임 오디오 특유의 그 드라이브가 들어가 있는, 그러면 소리가 그 개성 있는 쪽이라기보다 보편적인 그런 소리로 튜닝을 한 게 유니티 시리즈예요. 그 중에 이 스타는 아래에 있는 아톰 한 덩어리, 이렇게 제가 덩어리란 말이 참 익숙해졌네요. 이제 요 반톱짜리 이렇게 슬림하게 만든 게 이제 아톰이었다면, 스타하고 노바는 옆으로 딱 두 배가 돼 있어요. 그래서 얼핏 보면 둘이 비슷하게 생겼는데, 노바는 양쪽이 이쪽이 전원부를 통째로 쓸 정도로 굉장히 드라이브가 뛰어난, 아주 파워가 출중하고 그 다재적이 굉장히 뭐라고 그럴까, 막강한 앰프라고 보면, 스타는 굉장히 실용적이에요. 이쪽이 자세히 보면 여기가 CD 슬롯이 있어요. 그래서 CD를 플레이를 할 수도 있고, CD를 넣으면 자동으로 리핑을 할 수도 있는데 리핑 속도가 엄청나게 빨라요. 그리고 자동으로 소팅을 다 합니다. 그게 놀랍죠. 이제 요새 룬 때문에 이제 소팅 기능 이런 거에 대한 관심이 많아지셨을 텐데, 이미 자체적으로 네임 오디오에서는 그런 리핑 프로그램에 대한 그런 설계, 또 뛰어난 앱, 이런 것들이 굉장히 사용자한테 쓰기에 만족도가 굉장히 높은 제품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 인터페이스도 굉장히 화려해요. 아시겠지만 뭐 우리 에어플레이, 그 다음에 구글 크롬캐스트 당연히 되고, UPnP 되고, 그 다음에 그 저희가 아는 그 메모리 카드 있잖아요. 그런 거 바로 끼울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앞뒤로 USB 있고, 그러니까 USB 스틱 우리가 말하는 그걸 앞뒤로 하나씩 다 있고, 헤드폰 출력 있고, 그리고 정말 놀라운 거는 HDMI ARC 그 출력이 있어서 그거를 TV에 바로 꽂으면 그게 세상 편한 거예요. 리모컨 하나로 TV 볼륨, 파워 온오프, TV로 모든 걸 설정을 다, 뭐 손을 댈 게 별로 없어요. 처음에 한번 저 구매해서 세팅할 때만 한번 잡아주면 뭐 그것도 어렵지 않지만, 그 다음부터는 뭐, 그래서 네임하고 친해진 이유가 HDMI ARC가 생기면서, 자 사온, 주로 남편이죠. 남편이 사오면 남편은 이거로 뭐 음악을 들어요. 스트리밍해서 듣고 CD를 듣고, 하여튼 그 다른 식구들이, 다른 가족들이 뭘 하기 전에 제일 먼저 가족들이 반응을 보이는 게 두 가지가 있어요. TV를 볼 수 있네. 이게 TV를 바로 끄고 켤 수 있고, 뭐 특별히 뭐 누구의 설명 없이도 혼자서 다 할 수 있어. 그 다음에 핸드폰하고 이 아이패드, 저기 태블릿에서 바로 블루투스 음악을 들을 수가 있어. 아, 좋은 거 사오셨네. 이러면서 친해지는 거야, 가족들이 전부. 그래서 어느 날 그럼 나도 음악 들어봐야지 하고 스트리밍을 틀어보니까 음질이 더 좋아. 블루투스보다 음질이 더 좋고, TV 소리가 전에 안 들리던 게 막 들려요. 이야, 이래서 네임 오디오 유니티 시리즈가 그래서 굉장히 오디오 그룹을 넘어간, 반경을 넘어간 거예요. 거기에 이제 스피커를, 그러면 다음에 스피커에 또 관심이 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 TV 소리보다 스피커 소리가 훨씬 좋은 거구나. 이렇게 그냥 오디오가 이렇게 대단한 뭐 그 취미성이 강한 아이템이라기보다 이런 네임 오디오와 포카를 통해서 누구나 즐길 수 있는 오디오의 즐거움, 음악의 즐거움, 그 다음에 TV로 듣는 음악, TV를 보는 재미, TV로도 영화를 극장 못지않게 볼 수 있다는 거, 이런 것들을 알려준 시스템이, 그런 의미가 큰 제품이 바로 유니티와 네임 포칼, 이 조합이었다고 생각이 됩니다. 잘 보셨나요? 뭐 짧은 영상들이었는데 저희가 그 부분들, 그냥 쭉 보시는 분들 놓칠 수 있는 그 부분들을 좀 보여드렸어요. 그 부분이 좀 느껴지셨으면 아 이래서 이랬구나 라는 말이 아마 공감이 되실 거예요. 자, 오늘은 이렇게
이제 유니티스타, 네이모드 유니티스타와 보컬 칸타2 이 조합을 집에서 잘 써먹기, 이 조합의 진면모, 이 조합의 숨은 기능, 숨은 재미 이런 걸 살펴봤습니다. 샘튜브가 들어봤습니다. 또 이런 기획으로 계속 그 다음 편에도 또 재미있는 조합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